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들이 나를 지배합니다. 어떤 생각은 내가 했던 행동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훈계하며 나무라죠. 또 어떤 생각은 아직 오지도 않은 것들을 근심 걱정하도록 유도합니다. 또 다른 생각은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옳고 그름을 끊임없이 따지기도 합니다. 이 올라오는 생각들에 우리는 죄다 사로잡히고 그 생각에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 휘둘립니다. 하나의 괴로운 생각은 몇 시간씩 계속되기도 하고요.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혹은 며칠 동안 떠나지 않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 생각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평생을 괴롭히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우리는 그 생각이 말하는 내용물에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한 채 생각의 구속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 생각의 괴로움이 나를 엄습해 올 때 문득 돌이켜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것은 생각일 뿐이다.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다만 허망한 환상과 같은 거짓이면서 생각 나부랭이일 뿐입니다. 아마 생각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절대 이건 생각 나부랭이가 아니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이건 실제야.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야 해. 그 생각이 실제적인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한 실제라고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지혜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심각하고 진짜 같고 실제 같은 모든 생각도 한낱 생각 따위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일 뿐이고 모든 생각은 허망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 더미와 같고 자꾸 쑤셔댈수록 더 냄새가 나는 똥과도 같습니다.
생각에 사로잡혀 이 아무 일 없는 매 순간 당신의 진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생각 그 너머에 진실이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던, 구속되어 있던, 휘둘리던 그 생각이 그저 생각 끝앞일 뿐임을 자각하는 순간 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첫 발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생각으로 인해 괴로워할 뿐이죠. 생각은 그저 왔다가 가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그것을 왔다가 가도록 그저 내버려 두세요. 자꾸만 시비를 걸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은 그저 흘러가도록 흘려보내주기만 하십시오.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허상이기 때문이죠. 이제 생각의 끊임없는 공격에서 노연하십시오.